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냐 이야기죠. 특히 JTBC가 JTBC는 이런데 참 빠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도 이렇게 JTBC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JTBC가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냐. 조선TV나 채널A가 여러분들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검찰이 흘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JTBC가 여러분들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냐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놀랍게도 이정근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에서 검찰하고 여러분 JTBC 기자들을 고발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죠. 2021년 전당대 당사자가 했으니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미상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런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 파일을 보도한 JTBC 관련 기자를 경찰의 당사자가 여러분들 한 것이나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그럼 이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이정근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앙지검의 검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해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악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사료된다. 이렇게 이름 이정근 측이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검사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방송사에서 제공한다? 이거는 뭐 좀 쉽지가 않은 일 같거든요. 검사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워낙 폭발력이 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정근 측은 검사가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가운데 한 사람이 JTBC하고 여러분 짜고 녹음 파일을 넘겼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고소의 취지거든요. 그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측 법률 대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소속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3만 건 이상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수집해 증거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보관하고 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 특정인을 지칭하기 힘들 때 이런 법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의 공무상 비밀인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검사가 목을 이런 일에 여러분 목을 내놓을 검사가 있겠습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여러분들 제가 만일 검사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을 내놔야 될 사안이거든요. 만일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이거는 목을 내야 될 공무 수행 중에 취득한 여러분들 비밀을 방송사에서 팍 넘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하기야 뭐 세상이 워낙 예,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런 뭐 사기 성향이 농후한 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전국 하에서 맨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검사는 이런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제 검찰은 이미 10일 전인 18일 정도에 검찰에서 나간 자료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검찰은 18일 날 4월 18일 날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우리가 자료 내보낸 적이 없다. 옛날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정근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송기자한테 넘긴다? 그것도 이런 채널A의 한동훈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부산 여러분들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느 검사가 여러분 이거를 기자하고 여러분 뒷거래를 해가지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한겨레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검찰과 해당 언론사는 이정근 씨 측 주장에 사실 무관이란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해당 언론사에서 검찰에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에서 검찰이 이정근 녹취 파일을 JTBC에 흘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미 지난 18일 날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와서 유감이다. 이를 검찰청 주장에 대해서 JTBC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법정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취재인 보호 차원에서 자료 소스는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게 정치판이라는 것 자체가 역정보를 흘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녹음했다가 협박하고 이런 게 그냥 다반사거든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그게 뭐 우리 보통 사람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보통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할 때 굉장히 지저분한 세계입니다. 예.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면 그 양반의 뭐 여성 편력이나 이런 걸 다 거짓말로도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딱 대놓고 이거 언론에 넘긴다 공천 줄래 안 줄래 이런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짓거리들이 아주 일상화된 데가 여러분 여의도인 겁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없는 거 뭐 도저히 상식도 할 수 없는 거 뭐 여성이 남성 편리기 심하다 이런 것도 뭐 크사하게 뭡니까 자료를 A4 문건 뭐 서너 장 정도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들이매고 뭡니까 이 양반 공천 주면 이거 터트려 뭐 이런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예. 이름만 대면 누구누구 이름 대면은 멀쩡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선 의원 사선 의원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은 갈 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뉴데일리를 보니까 더 구체적입니다. 돈봉투 녹음 파일 유출 이정근 측 검사 JTBC 기자 고소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녹음 파일을 이미 제공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검찰은 절대 제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미쳤다고 이런 그런 걸 제공하냐. 제가 검찰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검사들도 다 여러분들 뭐 자기 경력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만일 예를 들면 A검사가 평소에 아는 JTBC에 넘겼으면 옷 벗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산 지금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걸 음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런데 이제 이정근 시청에서는 그 고소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기존 사건에선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 자료입니다. 4월 중순 검찰이 민주당 전남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은 수사팀 검사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정근 측에서 고소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게 뭐 아닐까 보거든요. 검찰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제 이야기만 옳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